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 10획과 11획 수업을 할게요. 이제 이 부스 영상이 끝나고 영상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0획, 11획은 한자가 재부스, 그 자기가 자기 한자 역할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모양을 그린 한자가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한자를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말을 보시면 말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말과 관련된 한자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 말과 관련되고요. 지금에 말하면 말은 교통수단이잖아요. 자동차 역할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동을 하는 거에 다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마가 쓰는 한자는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부스로 공부하는 방법에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뼈고를 보시면 뼈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이것도 사람 신체와 관련된 한자겠죠. 사람이 하는 일을 글로 나타낸 것들이 한자니까 당연히 뼈가 들어간 한자도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한자면 몸체에도 바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뼈 모양이고요. 다리 아래우면 우리가 육다리라고 해서 사람 신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위에 부분만 뼈 모양으로 그림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높을 고는 이만한 집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 한 층을 더 올린 글씨니까 높은 집. 나머지 남들의 집은 1층인데 내 집이 2층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다 1층 집, 위에다가 높은 집에서 높을 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머리털 늘어질 표자인데 앞에 있는 한자가 머리 긴 사람을 상징하는 긴장에 다시 머리카락 3자를 써서 머리카락이 길어요 해서 머리카락이 길어요를 머리 늘어질 표로 쓰는데 언제 쓰냐면 우리 털억발이라는 한자에서 씁니다. 그래서 단발령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많이 쓸 때 쓰는데 자 저게 들어가면 머리카락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번은 싸울투자에 들어가는데 싸울투가 들어 하려면 이 아랫부분에다가 세울수 한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싸울투고요. 이렇게 흰색만 쓰게 되면 보통 싸울각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뭐 혼동되니까 우리가 벌레 회자도 벌레 충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통용은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 흰색만 쓰면 각자고요. 다 쓰면 싸울투자인데 중요한 건 얘가 각이냐 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얘가 들어가면 싸움이기나 해서 이 부분이 임금왕처럼 보여서 어떤 책 보면 임금 되려고 싸운다라고 하지만 진짜의 유래 이렇게 주먹을 쥐고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주먹 울퉁불퉁한 걸 울퉁불퉁한 주먹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 싸움 하기 전 직전에 그런 한자예요. 여섯 번째 울창주라고 하는 것은 튤립 꽃으로 만든 술인데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아놔서 항아리 모양을 그리면 되고요. 아래 있는 것은 그 술을 푸는 국자 모양 수저. 비수비 숟가락 빗자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릇에다 쓰는데 우리가 뭐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쌀밑자의 변형이에요. 곡식을 이렇게 술로 담았다고 해서 쌀미를 쓴 한자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곡식을 상징하는 한자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래서 술이에요. 술 이게 들어가면 술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울창주 창자가 들어간 한자가 우리 답답할 울자에 들어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병격이라는 건 솥 이름인데요. 발이 세 개 달린 하나, 둘, 셋. 발이 세 개 달린 솥을 내고 이게 들어가면 솥과 관련된데 우리 사이뜰 격자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여덟 번째 귀신기자 많이 보셨죠? 뿔난 도깨비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게 뭐죠? 방망이, 나쁜 사악함을 상징해서 여기에다 나사 사악함 사자를 집어넣어서 귀신이고요. 가면을 썼고 무섭고 다리를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 상징하면 썼으면 되고 저게 들어가면 귀신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귀신하면 죽었던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한테 영혼이 빠져나가서 떠돌아다니는 걸 넋이라고 하기 때문에 넋백이라든지 넋콘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아홉 번째는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이게 들어가면 어류, 생선류에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우라든지 고래라든지 모든 물고기 종류에는 다 들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새조자를 쓰는데 새 명칭에 쓰는 한자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새추가 쓰게 되면 어떤 자라면 새 명칭하고 관련된 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조가 들어가면 새 이름이에요. 뭐 갈매기, 앵무새, 독수리 뭐 여러 가지로 매 이렇게 쓰는 한자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소금반 놓으라고 하고 소금은 짜니까 잘로라고 하는데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놓은 거고 옛날에는 화폐 단위로 정말 귀중한 거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유용한 물건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아주 귀중했기 때문에 한자에도 소금염자에 정확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안 있는 것도 저번에 아까 봤던 울창규창하고 똑같이 이렇게 삶이 쌀처럼 하얀 소금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사슴녹자는 사슴뿔과 다리를 강조해서 사슴 모양을 하고요. 이 사슴녹자는 혼자도 쓰죠. 그래서 사슴의 뿔을 우리가 녹각이나 녹용이라고도 쓸 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보리맥자가 좀 재밌는데요. 위에만 있는 한자는 올레인데 원래 올레가 아니라 보리래 짭니다. 보리는 추수를 언제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름철 되기 직전에 합니다. 자, 가을에 추수해서 다음 가을까지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 다 먹어서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신이 우리를 굶지 않도록 곡식을 내려준 정말 신이 선물로 주신 곡식이 보리다. 우리한테 왔노라 해서 보리래자를 우리한테 왔다 해서 올레로 썼는데요. 그거를 보리라는 뜻을 없애버리고 다 오다오다오다 오다 오다 쓰니까 보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다가 저녁석이 아니라 이제 이 보리 이삭 이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보리 모양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아 우리한테 온 보리 곡식을 그려서 보리맥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고요. 보리래가 보리맥으로 변하면서 보리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맥소지탄이라든지 맥주라든지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산마는 옛날에는 옷을 실로 짜서 입는데 우리가 산배 마옷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건데 그 풀을 잡아다가 처마 밑에다 이렇게 말려서 실을 만들어서 다 배틀에 짜서 입었다고 합니다. 진짜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옷 정말 뭐 마트에 가서 그냥 사서 입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편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산마자는 옷감이나 삼이 되는데 이 산마자가 들어간 한자는 보통 뜻보다는 발음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갈마, 뭐 문지를마, 마기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발음 역할도 좀 도와주는 한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획과 11획 부수를 했습니다. 부수가 재부수 한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뜻을 담당하는 한자들이고요. 모양을 본다는 한자들이니까 그대로 모양을 외우시고 뜻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부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수는 총 214자인데 1획부터 제가 개수를 대략 한 10자에서 14자 사이로 끊어서 수업해서 드디어 이제 부수의 12획, 13, 14, 15, 16, 17획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를 황자에서 피리아까지 오늘 배우실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부수는 획순이 많고 혼자 쓰는 단어고 특히 또 한자에서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하시기 전에 유의하실 것은 뜻만 이해하시면 되고 필순이 약간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조금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누르황을 보시면 누런 색깔 황색인데요. 유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 높은 관직이나 임금이 몸에다 달고 다니는 장식이었대요. 장식이 늘어진 모습이어서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늘어뜨리는 모습에 누런 장식품, 사람들이 옷에다 달고 다니는 노란색 장식품 할 때 누르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장사는 곡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벼화를 쓰고 아래다 물술을 쓴 건 기장은 다른
다른 곡식보다 찰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찰기라는 말, 물기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해서 기장서 이거 들어가면 곡식하고 관련된 한자고요. 거물여자에 들어가는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 일단 기장이라는 곡식을 이렇게 붓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거물흑자는 이제 불을 아래다가 지폈을 때 이렇게 연기구멍에 나는 검은색을 상징하는데 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 색깔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바느질할 치자는 여기에 잘 보시면 수건건자가 있어요. 옛날 술을 놓을 때 술틀에다가 천을 딱 놔서 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수가 나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건건자 술틀에다가 딱 해서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게 들어가는 한자들은 바느질하는 어떤 천에 쓰는 한자니까 거의 쓰진 않고요. 아, 이런 한자가 있구나 많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맹꽁이 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맹꽁이 거북이 두꺼비과에 속하는 짐승이고요. 그걸 그대로 그린 한자인데 이거에다가 꼬리와 등을 약간 머리를 추가한 것이 13번에 있는 거북귀자예요. 그래서 맹꽁이 맹자와 거북귀자는 잘 모양을 구분하시는데 먼저 이 맹꽁이 맹자는 13획이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맨 처음에 위에 여기를 그린 다음에 옆에를 채웁니다. 여기까지 채우셨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하고 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맹꽁이에 여기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맹꽁이 맹자의 순서고요. 한 번 더 할까요? 13획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정자는 저번에 배웠던 솥격하고 똑같은 솥인데요. 이 솥정은 또 우리가 보면은 상가집에 갔을 때 우리가 향 꼽는 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하는 솥이 아니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솥을 상징하면 좋겠고요. 여기도 솥발을 세 개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트에서 둘, 셋에서 솥을 모양을 그린 한자입니다. 북꽃자는 우리가 둥둥둥 치는 악기고요. 그래서 북을 칠 때 북을 치면서 춤추는 걸 고무라고 하고 작은 북을 소고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고자고요. 앞에다가 북 모양이고 북을 치는 북채를 그려서 만든 한자입니다. 북, 큰 북 세워놓고 북채를 손에다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덟 번째 쥐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쥐예요. 쥐. 그래서 쥐 머리 부분을 쓰고요. 쥐 다리고 쥐 꼬리를 그린 한자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코비자는 다 아시는 거지만 스스로 자자가 원래 코자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로 쓰다 보니까 코를 다시 만듭니다. 아랫부분에 콧구멍 생각하시고 인중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 외우는데 굳이 이 비자 발음이 아래에 있는 한자가 줄비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음을 더했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첫 번째 한 것처럼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인중에다가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열 번째 보시면 가지런할 제때인데 옷을 가지런히 입은 사람이고요. 한자에서 맨 위에 있는 게 머리 모양이었고요. Y니까 Y자 칼라, 그 다음 왼쪽 팔 끼고 오른팔 끼고 와이셔츠를 쫙 이렇게 바르게 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가지런히 입던데 또 어떤 책 보면 곡식 이삭이 키를 오밀조밀하게 쫙 나란히 싹 열매를 맺어서 곡식이 밭에서 열매를 맺고 가지런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 저는 옷으로 할게요. 옷을 입어서 왼쪽 끼고 오른쪽 껴서 바지런히 입은 책이고요. 옷이고요. 이거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상당히 많으니까 중요해요. 이 가지런할 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할 때 제가 이럴 때 쓰는 한자겠어요. 11번째 이치자는 이를 상징하는 한자인데 우리 치아할 때 쓰고요. 위에 인중을 쓰고 여기다 입을 벌렸다니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고 가운데 혀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모양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12번째 용룡자는 용이 하늘 올라가는 용 모양을 그렸다고 했으니까 용 모양 그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째 거북이 모양인데 거북이 등에다가 옛날에는 불을 지펴서 점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다가 불을 지펴서 태워서 거북이 등이 쪼개지다라는 말처럼 터질 균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건물들의 균열이 생겼다 할 때 쓰는 균자니까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거북귀도 있고 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거북귀자도 맹꽁이 맹처럼 쓰는 획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획수는 16획이에요. 16획이 되게끼 쓰는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머리를 써요. 그 다음 똑같이 맹꽁이 맹처럼 똑같이 여기까지 쓰시고 꼬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데 앞다리가 뒷다리까지 가요.
그리고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만듭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16획이 나와야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번만 다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거북이 모양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피리 약자는요. 피리 구멍을 이렇게 피리 구멍이 세 개고요. 피리를 막는 손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면 악기하고 관련된 한자고요. 거의 쓰는 한자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를 피리약을 파리약으로 처음에 잘못 봤어요. 파리 죽이는 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피리 구멍을 막는 손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스 214자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스 영상은 반복하셔서 아, 부스는 뜻을 담당한다. 이거 좀 알아야겠구나. 꼭 하셔서 여러분 반복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설정 해주십시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